니엘 씨 같은 경우는 네. 그 니엘 씨 있잖아요. 틴탑 니엘 씨가 네네. 이 BJ 보겸 씨랑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같이 방송에 나오신 적도 있고. 아 그래요?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니엘 씨가 뭐 윤두준 씨한테 형 팬이래요 이렇게 전달한 적. 그 하이라이트 윤두준 형님 아시죠? 아 알지. 그 형 팬이라고 전해달라고. 야 윤두준 씨가? 아 감사하다고 좀 전해드려줘. 아 네,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. 자 윤두준 씨는 정말 완전 중에 오죽해다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. 윤두준 씨 같은 경우는 되게 괜히 이제 윤두준이 BJ 보겸에 응원했다, 뭐 이게 좋아요 눌렀다,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네. 사과문 올렸죠. 아 사과문을 올렸어요 또. 굉장히 정통하게 네. 글을 잘 썼네요. 저거 네이버 띄어쓰기 한번 넣은 것 같은데. 맞춤법 검사기. 맞춤법 검사기. 윤두준 씨는 이런 식으로 약간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. 이렇게 사과문 올려서. 그렇죠. 윤두준 씨가 뭐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니엘 씨도 사과문을 올렸다고요? 네, 니엘 씨도. 앨범 프로모션 차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BJ다. 어쨌든 니엘 씨 때문에 윤두준 씨는 갑자기 자고 있다가 갑자기 급소환이 된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윤두준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과문을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1단락이 됐어요. 네.